뭐 하려고? 이 남자들의 대표적인 소울푸드로다가 불리는 흰쌀밥 위에 한 점 탁 올려서 먹은 매콤달콤한 인당 공깃밥 두 개씩은 먹어줘야 되는 가성비 좋아 보이는 제품이 있어서 내가 탁 갖고 왔지. 그래서 그게 뭔데? 이 쿠간의 제육볶음. 제육? 맛있겠네. 이 그리워 니도 좋아하지? 강된장에서 쌈밥으로다가 한 쌈 탁 먹으면 침 나오네. 저거 배고파서 지랄인가? 어디서 샀어? 이 쿠켓 얼만데? 이 요거 1인분 200g이어서 4,500원. 특징이 뭐야? 이 배하고 사과를 넣어가지고 매콤달콤한 간추말새 숙성을 오래 해가지고 부드럽게야. 부드러워? 제육은 씹는 맛이 있어야지. 이 그건 새바닥하고 도키는 혀봐야 할 수가 있는 건데. 아, 지금 듣고, 중량은 제대로 왔어? 맞는 말 혔구만. 이 200g이라는데 재보니까 222g 나오네. 고기 부위는 어떤 부위야? 이 스페인 네덜란드 미국산 앞다리살. 어떻게 먹어? 이 제육이 별거 있간디. 해동 잘 해서 봉다리 뜯고 펴내놓고 센 불에 하면 타니께 중불로다가 살살 볶아주면서 익히면 되는겨. 이제 먹어봐. 그래? 기름 많은 것도 있고 뭐 이 정도면 괜찮지 뭐? 맛은 어때? 야, 매콤달콤해. 잡내도 없고 괜찮다. 매콤달콤 감칠맛 좋아? 감칠맛 적당하고 살짝 맵고 달콤한 맛은 조금 크네. 식감은 많이 부드러워? 질기지 않은 걸 부드럽다고 표현했나 보구만. 이 적당히 씹히는 것도 있고 이 정도면 괜찮은데? 쌀밥하고는 잘 어울려? 만나갔지요? 이 밥이랑 안 어울릴 순 없지. 근데 밥이랑 먹으니까 단맛이 도드라지네. 맵기는 어느 정도야? 맵기? 이 요 정도면은 너구리 정도?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? 아니 이 가격에 이 정도면 훌륭해지. 근데 다 먹었는데 밥이 남는다.